안녕하십니까.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장 국회의원 이원웅입니다.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엑스포 2020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코로나19는 오프라인 영역에서의 위기를 가져왔지만 온라인 영역에서는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콘텐츠의 유통 및 소비 형태가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. 지금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우리의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시기입니다.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디지털 역량과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. 우리의 뛰어난 IT 기술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가능케 했고 BTS로 대표되는 우리의 K-POP과 기생충으로 대표되는 K-MOVIE는 세계 시장에서 높은 인기를 얻었습니다. 이러한 한류의 인기로 지난해 우리 콘텐츠 수출이 역사상 처음으로 100억 불을 돌파했습니다.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다짐하신 바 있습니다. 저 역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을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강국으로 되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